미송 임파서블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런 촬영은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너무 신나기도 하고 두근두근대는 마음이 큰데요. 오늘 이제 이 촬영은 물론이고 저희의 프리한 모습들도 많이 이 카메라 안에 담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콘텐츠를 찍으러 왔는데요. 스플라이트를 찍으러 왔습니다. 스플라이트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 이제 세 번째 앨범 던던 때 찍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앨범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스플라이트를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 에버글로우는 컴백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그럼 제 머리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파란색으로 염색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옆에 있는 선생님께서 한번 쳐주셨네요. 저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우와, 귀엽다. 저희가 지금 헤어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는 수정을 다 받고 이제 탑만 추러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거울 한번 봐야겠어, 거울을. 화장이 잘 됐나? 잘 된 것 같죠, 여러분? 사실 렌즈 제가 시력이 막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어떻게 나온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암튼 어쨌든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쉬면서 바깥을 봤는데 조명이 굉장히 보라보라 하더라고요. 오, 역시 오늘도 보라보라하게 보라색, 제 에버글로우의 또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신비롭고 또 약간 저희가 이번 컨셉이 미래 전사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주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아래에서 저희가 아주 파워풀하게 댄스 할 예정입니다. 춤을 출 예정입니다. 오늘의 촬영도 아주 궁금해요. 또 얼마 재밌는지. 13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하루 안에 한 12번 정도 포스트를 쳤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연습실에서 있을 때는 포스트 진짜 두 번밖에 못 춘다, 진짜 최대 두 번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역시 활동을 시작하면 열정이 아주 넘칩니다. 하루 안에 이제 포스트를 12번을 칠 수 있거든요. 조금 쉴 수 있지만 정말 저희도 미끼가
믿기지가 않고 저희도 네 이번 활동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길어 오늘 딴 직함을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해요. 도구가 없어요? 완벽했어요. 감사해라. There's a monster 점점 커져 네 안에 back up Won't you back up 너를 숨긴 하울라 그게 바로 길래 겁내지 마 손을 와 너무 멋있어 약간 좀 팔척 귀신 같이 기억에 나는 거 팔척 귀신처럼 기억에 나는 거 우와 대박 그쵸 약간 다리 긴 느낌 탐난다 그럼 내가 잘 지어준다 저희 컨셉은 미래 여전사입니다. 저희가 미래에서 미래에서 현재를 구출하러 오기 위해서 이런 미래 여전사 같은 컨셉의 의상을 입고 바로 이곳으로 왔죠.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이것은 미래의 언어예요. 미래 언어입니다. 현재에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죠. 없죠. 아, 마치가 너무 좋은 거 나는 나. 나는 너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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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미래요. 아무도 알아들 수 없다고요. 저는요. 미야, 온다, 시온. 근데 다 잘 어울려요. 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잘 어울린 것보다는 많이들 엄청 많이 도전을 하고 또 혼자 엄청 많이 연습했어요. 저는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마법 그 도구만 마법 시간을 되돌리는 나도 시간. 나도 시간 지배하고 싶어. 시간을 지배한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미송 임파서블을 찍는 것만이 남았는데요. 저는 일단 오늘 굉장히 텐션이 높아요. 왜냐면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지금 11시 11분이거든요? 곧 있으면 11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굉장히 하이텐션이고 이렇게 셀프캠을 오랜만에 찍으니까 너무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그만큼 재미가 있어야겠죠? 기분이다. 보이기만 해봐라. 우리는 뛰기만 해봐라. 다 죽었다. 그거. 그 뭐라 그래? 에포틸라돌. 갑시다! 저는 사실 이렇게 스톤뮤직이랑 컨텐츠 촬영할 때가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 데뷔 초부터 함께 하기도 했고 데뷔 초부터 우리 봉봉쇼콜라 할 때부터 제가 이제 눈물 젖은 초코파이 먹을 때부터 스톰뮤직이랑 함께 했는데 이렇게 컴백을 하자마자 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일 따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잘해야겠죠?